안녕하세요, 정인입니다. 좋은 가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은 계속해서 밀리는데 정작 실천은 또안 하니까 계속 뭔가 마음이 바쁘더라고요. 오늘은 태블릿에 적어보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따뜻한 차도 한잔 마시려고요. 제가 차를 예쁘게 깔아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요즘에 좀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프리즘이라는 웹사이트예요. 아르코 미술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시각장애인분들도 확대라든지 아니면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사이트이기도 해요. 스크린 리더를 켤게요. 음성안내 지원 사용. 프리즘. 소개, 링크. 프리즘은 아르코 미술관의 위성입니다. 미술관은 본다는 능력이 있어야만 올수 있는 곳일까요? 보통 저도 미술관 하면은 시각적인 전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르코에서는 전시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워크숍에 관련된 자료들이라든지 조금 전문적인 그런 학술 대회 같은 활동들, 그리고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접근이 용이해서 저도 이제 심심할 때마다 와가지고 영감을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TTS 기능을 켜면은 다 접근 분들이 잘 색깔이 진이 돼요. 오묘한 스펙. 화면 하단에 보면 확대를 하면 흑백 모드도 있고 글자 확대도 있고 텍스트 모드, 잉글리시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워크숍에 대한 정보도 있었고 후기들도 적혀 있었는데 전맹 시각장애 네 분이서 작성해 주신 거더라고요. 저에게 그리고 선천 시각장애인들에게 색이란 너무나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적은 색에 대한 문장을 어느 누군가가 읽고 그로 인해 색깔을 조금이나마 떠올릴 수 있게 된다면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메뉴들마다 이맨 하단에 나타나 있는 이 색깔에 대한 텍스트를 보는 게 가장 재미있더라고요. 노란색. 정돈된 잔디 위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다.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만개하고 날은 맑게 되어 있다. 저한테도 색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저는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건좀 어렵고 예전에 봤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편이에요. 각각의 느끼고 경험한 색들에 대한 표현들을 적어주셔서 다시 한번 저도 색을 색다르게 인지하는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양한 워크숍들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랑과 규범에 대한 대화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했었던 이런 토크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또 바로 만나볼 수 있어요.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거나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눈으로 보기 좀 불편하셨던 시각장애인 분들은 프리즘 사이트에 자주자주 놀러 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힐링하러 고양이 카페에 왔어요. 고양이 장난감으로 마음을 사보려고 하는데 스킬이 없어서 그런지 잘안 나오더라고요. 직원분들은 너무나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알리오 올리오랑 부채살이 들어간 토마토 리조또를 시켰어요. 이렇게 저의 힐링데이가 마무리되었답니다. 추운 날씨,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해요.
안녕.